안녕하세요. 상의무입니다. 오늘은 산나물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봄철 되면 산나물을 뜯거나 사거나 하면은 이 생으로 된 나물을 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이제 말려서 밥을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쓴 나물이 아니라서 물을 많이 안 우렸습니다. 이대로 나물을 샀는데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 정도는 말려놓고 반은 그냥 생으로 무쳐 먹으려고요. 이 나물은요, 저는 주로 어수리 나물이 많습니다. 이게 잎이 크고 이게 어수리 나물 삶은 거거든요. 근데 어수리 나물도 있고 티나물도 조금 섞여 있고요. 근데 주로 어수리 나물입니다. 저는 이미 깨끗하게 하고 씻어서 깨끗하게 말리기 때문에 밥할 때도 씻지 않고 불리지 않고 그냥 밥할 거거든요. 큰 거는 조금만 잘라주겠습니다. 이대로 크지요. 이게 너무 크니까 이런 거는요. 좀 잘라 놓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라 놓으면 나중에 밥할 때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가위질 할 때 손 조심해야 돼요. 가위질을 몇 번 해서 너무 긴 것만 좀 잘라 놓고요. 이렇게 손으로 잘라도 됩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말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한 60도에서 한 4시간 정도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고 말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리는 거는 한 몇 시간이면 다 말라요. 많지 않기 때문에 저거를 깨끗하게 말렸기 때문에 그냥 밥에 넣으면 됩니다. 이거 물론 된장찌개에도 넣어도요. 산나물 향이 향긋한 게 맛있고요. 근데 이렇게 부숴갖고 이렇게 막 부셔가면서 넣어도 돼요. 어차피 밥할 때 부숴서 먹어도 되니까 힘껏 부수지 말고 약간씩은 이렇게 부숴도 되니까 이렇게 병이나 지퍼백 같은 데 담아놓고요. 활용하면 됩니다. 바로 사용하려면은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말리면 됩니다. 이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쌀을 씻어서 물을 좀 넣었거든요. 불리지 말고 밥을 물을 좀 넉넉히 넣어서 하는 게 더 좋거든요. 나물을 산나물 말린 거를요. 이미 깨끗하게 말린 거기 때문에요. 이대로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좀 물 속에 잠기도록 넣어줍니다. 이게 같이 골고루 끓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물이 들어가니까 나물만큼 물을 더 넣어줍니다. 왜냐면 나물이 들어가면 그 나물이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나물이 먹을 물을 한 반 종이컵 정도 더 넣어주고요. 요거 나중에 해서 밥을 비벼 먹기 위해서 저는 아예 강된장까지 같이 찌겠습니다. 자, 대파 다진 거요. 한 스푼. 고추 한 개, 청양고추 한 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천연 조미료를 만든 건데요. 멸치 갈아 넣은 거, 아니면 새우 갈은 거, 뭐 섞어서. 저는 다 섞어서 한 건데요. 천연 조미료가 없으면 멸치를 조금 부숴서 넣어주면 됩니다. 된장을 저는 한 스푼 듬뿍 넣겠습니다. 된장이 전 좀 안 짜기 때문에 좀 넉넉히 넣습니다. 고춧가루 반 스푼. 여기다가요, 물을 조금 빡빡하게 넣어줍니다. 그 예전에는 밥을 할 때 이렇게 강된장을 찌면은 밥물이 넘쳐서 이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예전에는 밥을 많이 안 치고 물도 많이 안 쳐서 그렇고 요즘은 물도 많이 안 치고 밥도 많이 안 치다 보니까 이게 밥물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요 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주면 밥과 반찬이 함께 나옵니다. 어른들 있죠. 어른들 이렇게 식사하시기 참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계신 어른들 이렇게 해드리면 밥과 반찬이 그대로 해결되잖아요. 자, 치사 눌렀습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나물도 이렇게 불려졌고요. 이렇게 된장찌개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강된장입니다. 완전. 밥 비벼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뜨거우니까 장갑을 끼고 자, 꺼내겠습니다. 자, 밥은, 나물은요, 어느 정도로 물렀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적당하게요. 딱 좋게 물러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물밥이 아주 간단하게 혼자 사시는 그 남자분들 아니면 그 자취생도 해드실 수 있고 신혼부부, 요리 뭐 하는 사람도 이거 다 해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맛있게 나물밥이 잘 되었습니다. 나물은 그 원하는 만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맛있겠다. 다른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나물밥과, 그리고 여기 있던 이제
자, 맛있는 강된장까지 자, 예쁜 그릇에다가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산나물을 말려서 이렇게 밥을 하면요, 너무 간편하게 밥을 해 드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간단한 산나물밥과 강된장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강된장을 이렇게 넣고 비벼서 먹으면요, 반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물만 있으면 됩니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와, 나물도요 적당하게 아주 먹기 딱 좋게 부드러워요. 산나물 향이 가득해요.